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보수 계산 문제네요. 보니까 면적이 전체 건물 면적이 160인데 주택 부분의 면적이 50이면 주택 외 부분의 면적이 이제 나머지 110이 되는 거예요. 그 외 부분의 면적이 더 크죠? 그럼 0.9예요. 매가가 6억이니까 0.9인데 합의된 요율이 얼마로 나와요? 그 이거 하면 6954에서 540이 딱 나오는데 문제를 제대로 내려면 540을 지문에 써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걸 못 보고 540을 막 달려가겠죠. 근데 가려고 했더니 540이 없어. 그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왜 그러지? 이번에 있네. 그러면 7, 6, 42, 400. 오, 이렇게 한 거지. 착하게 출제한 겁니다. 그 다음에 22번. 여기 안에 들어갈 것만 해보죠. 여력 비율. 빵빵. 그죠? 창립총회. 정창인들.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 서울 출신 100명 이상. 광역시도 출신 20명 이상. 이렇게. 광역시죠? 그러니까 몇 명? 20인. 서울은 100명. 전체는 600명 이상. 정창인 등. 숫자 암기하셔야 돼요. 자, 협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국장한테 보고를 언제까지 하셔야 돼? 지. 지체 없이 보고. 지체 없이 보고 맞아요?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야. 그 다음에 협회, 요거 나올 질문 같아요. 협회 회장,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운영위원 수는 전체 운영위원 수에서 소수. 적어야 된다는 게요. 전체 운영위원 수의 뭐예요? 3분의 1 미만이 돼야 되겠다. 3분의 1 미만이 대부분이네. 아, 이상도 있네? 이건 아니고. 아니고. 이거죠? 그 지체 없이 요거하고 요거니까. 이 공통되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21, 100. 답이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아, 이거 좀 어려워요. 난이도가 상. 부산광역시입니다. 근데 법인이 토지를 매입합니다. 주택이 아니고. 3억 원에 사들여요. 그러면 토지다 그랬을 때 토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상 딱 보면 부동산, 토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7가지죠. 그 공통 신고상 있죠? 거기에다가 두 가지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죠? 1066. 1066 기억나십니까? 1억 이상, 6억 이상, 6억 이상 나온 거. 1066이에요. 근데 어쨌든, 요게 부동산 거래 신고상 기본이고, 두 가지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 끝이죠? 토지니까. 주택은 어떻습니까? 주택.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가 있고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주택이다 그러면 7가지 공통신고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두 가지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죠. 두 가지가 뭐예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거예요? 자금 조달계획 증명자료. 3단계. 그러니까 10가지가 신고사항이 될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3가지 경우죠. 법인주. 법인. 이 3가지에 해당되면은 2가지가 추가된다. 단, 매수인이 국가 등일 때는 면제, 그런 거 있었죠. 이건 언제죠? 증명자료는. 조과주. 조과주예요? 아니지. 증과주지, 증과주. 잘못했어, 제가. 증. 증명자료. 증과주. 증명자료 내야 될 게는 투기과열지분의 주택일 때. 주택 매입할 때. 이럴 때가 요거, 요게 추가되지. 증빙자료가, 증명자료가. 그래서 주택은 세 단계. 예. 자, 토지다 그랬을 때 토지는 신고사항이 몇 개? 기본적으로 7가지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2가지가 추가돼서 자금 조달 계획. 어디서 돈 나서 사는 거냐?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뭐 입으로 따서 우리가 똑같이 씁니다만 이건 사실은 이용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여기 2가지하고 끝나. 요건 없어, 여기는. 2가지 끝나는데 요때 여기 내야 될 게 뭐가 있냐? 어떤 경우에 요거 이렇게 2가지가 추가되냐면 1066. 그래서 여기가 전지연이고 수비고 전체 지분 수도권 등 비수도권 이렇게 1억 이상 금액 불문 6억 이상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지금 토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증. 근데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지금 토지. 근데 맥가가 지금 지역이 어디예요? 부산 광역시로 돼 있죠. 부산 광역시는 수도권 등에 들어갑니까? 비수도권에 들어갑니까? 수도권 등. 여기 들어가는 거 보면 서울, 인천, 경기도 들어가요? 아니, 서울, 인천하고 서울, 인천, 세종시하고 광역시, 그 다음에 경기도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원래 서울, 인천, 경기예요. 거기다 두 군데 추가되죠. 세종시하고 광역시하고 다섯 군데 여기가 서울, 인천, 경기에다가 세종, 광역시. 인천도 광역시인데, 근데 하여간 인천은 따로 이제 돼 있고. 5군데. 여기에 들어가면 1억 이상 금액 불문이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지역은 부산으로 돼 있으니까, 부산은 여기서, 여기 들어가요, 여기. 부산 광역시. 그 다음에 토지니까 이건 토지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억 원이야. 여기 들어가는데 3억인데, 전체냐 지분이냐 보니까 지분 아니라고 돼 있죠, 지금. 지분을 제외한다고 돼 있죠? 그럼 전체지, 전체. 그러면 1억 이상이면은 요게 두 가지가 추가돼. 3억이니까 이거 추가되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가 자금 조달 계획서. 또 하나가 토지 이용 계획서지. 이거 있어요, 이거? 토지는 이런 게 없어요. 주택일 때나 있는 거 여기가 요거 있는 것도 요럴 때. 저기 주택 얘기요. 지금은 요거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신고 대상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매수한 토지와 서로 맞닿은 토지로 한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 이건 별거 아니고. 위에 보면, 없어. 근데 여기서 요거 예외적인 게 있어. 예외적인 걸 이걸 해볼게요. 아까 이거 예외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렇지만 단, 매수인이 국가 등일 때는 면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면제되는 건 뭐예요? 요게 면제된, 두 가지가 면제되는 거. 단, 매수인이, 토지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나 똑같이 또 한 가지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랬을 때는 면제 면제 이렇게 된다. 예. 그러면 하나씩 봐요. 1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 거래의 경우에는 허가 받는 거 거래 대상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은 신고사항에서 신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좀 정확한 표현을 하지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라는 것은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럼 토지 거래 허가 받을 때 이게 면제시켜주는 이유가 허가 신청할 때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중복 제출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신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니까 맞죠. 예외적으로. 2번 법인의 등기 현황과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신고해야 된다. 이게 없다고. 여기 매수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법인이야. 법인이 매수했을 때 그걸 특히 규제하는 것은 주택일 때 그런 게 주택일 때. 예? 여기는 법인이라고 해도 특별히 뭐 그게 없다고. 여기는 법인일 때는 좀 더 들여다봐. 어떻게 들여다볼까? 법인일 때는. 법인은 기본적으로 7가지 신고사항. 근데 요 지역일 때는 법인주라고 돼 있잖아. 요거 요 두 가지가 추가돼. 투기과열 지구 내에 들어가면 한 가지가 더 추가돼. 법인도 똑같이 움직여. 근데 주택일 때는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가 추가돼. 뭐일 때는? 주택만 그래. 여기는 법인의 등기 현황, 특수관계 여부 이런 것들을 막 기재해. 그러니까 법인은 요거 독특하지. 요건 기본적으로 똑같고. 그럼 여기서 보면 법인의 등기 현황과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신고해야 될 경우는 요건데 요것은 토지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3번 1회의 토지 거래 계약이긴 한데 전부 다 땅 얘기하고 있어 지금. 매수하는 토지가 둘 이상일 때 두 필지를 사. 그때는 요 금액 따질 때 아까 요 1066 따질 때 아까 3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모든 필지를 합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필지다 그러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은 기회에 샀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친 금액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비수도권 여기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뭐 충남 아산이라 그러면 여기거든. 근데 땅을 샀는데 두 필지를 샀는데 필지가 3억 그래. 그럼 하나만 보면 이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두 개 합치면 6억이 되잖아. 그러면 합친 걸로 본다고. 그게 몇 번이에요? 3번. 4번. 건축법 22조 2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이 위에 들어서 있는 필지 가격은 요 아까 6억, 1억 따질 때 거기에서 빼고 산정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토지에 대한 투자를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게 이미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벌써 건물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건물 헐고 뭐 다시 짓고 뭐 이런 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그냥 안 쳐주고 나대지인 거 그거 위주로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있는 필지는 계산해서 뭐예요? 뺀다. 그 다음에 5번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토지 취득 자금 조달 및 토지 이용 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겠다. 토지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토지지만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 전체 3억이니까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이거에 아닌 한 들어가야 되죠? 그 5번도 맞는 얘기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틀린 건 몇 번? 무슨 1번이요? 2번. 자, 24번.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24번.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 처분 받은 경우, 등록 취소를 받았어. 3년 이내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등록이 잘리면 3년 내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등록 잘리면 3년 내에는 개공은 될 수 없어. 이해를 못해. 근데
공인인계사는 자격증 따는 거잖아. 그건 이런 제한은 없지. 그러면 등록이 잘리면 자격증은 살아있나요? 살아있어. 그러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 공인인계사 될 수 있냐 없냐 할 필요가 없는데 부칙개공일 때 의미가 있어. 부칙개공이 등록 잘렸죠. 근데 며칠 있다가 몇 달 있다가 중개사 시험 본다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시험은 볼 수 있어. 공인인계사는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개공은 안 돼. 3년간 안 되는 거잖아. 결격자니까.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등록이 잘리면 몇 년간 결격자? 3년 동안 개공이나 소공이나 보존될 수 없어? 그런데 시험은 볼 수 있냐 이거지. 있다. 공인인계사 될 수 있다. 그럴 경우가 진짜 있겠냐? 아주 조금 있다. 부칙개공이다. 어렵게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2번은 책임자인데 이중계약서를 썼어. 그러면 분사무소만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이거 한 번도 수업한 적이 없어. 분사무소만 등록 자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등록 취소는 개공 전체를 등록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분사무소만 영업정지 때릴 수 있을까, 없을까? 원래 안 돼. 근데 법에서 때릴 수 있다고 써놨어. 그래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개공이 아니야. 우리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해? 개공을 상대로 하는 거야. 법인일 때는 누가 개공이야? 법인이 개공이야. 분사무소는 개공의 19일 뿐 지점으로서 분사무소 자체가 개공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는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분사무소에 대해서 때릴 수 없지. 등록취소 못 때려. 그 업무정지 원래 못 때려. 근데 때릴 수 있어 라고 써놨어. 이건 때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강조해서 설명드린 내용이 아니에요. 2번. 근데 이걸 통해서 알아주세요. 분사무소만 따로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사무소만 따로 업무정지 때릴 수 있냐 없냐? 있다. 분사무소만 따로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다. 법조문이 있으니까 그래 가능한 거예요. 원래 안 되는데. 어렵지? 예. 어려우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자, 3번. 갑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행치 않고 업무 개시했을 때 아이고 이거 많이 본 거네. 아까도 풀었었네. 등록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오전에 풀었던 거잖아요. 3번 집은 임등치 손자로 따서 암기했던 거, 송기정 씨. 도대체 몇 시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외 업무 정지를 받고,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받, 절등치죠? 등록 취소 시켜야 돼. 이건 한 거예요. 3번, 4번은 확실히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고. 5번. 행정처분, 5번 어려워요, 또. 행정처분하고 됐을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되겠다. OX. 행정처분. 요 갑이 누구야? 개공이죠?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뭐가 있어? 개공한테 하는 행정처분 뭐가 있냐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청문해야 된다. OX. 등록 취소할 때는 청문해야 되는 게 맞아. 취소니까. 근데 업무 정리는 청문하는 게 아니어서 전체적으로는 틀리다 이렇게 보는 거야. 등록 취소할 때는 청문해야지. 영업정지는 안 해. 그래서 행정처분할 때 해야 돼. 그러면 전체를 딱 봤을 때 아이고 반은 틀려먹었구만. 자, 25번. 아따 이것도.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쉬운데 좀 까다로운 문제는 까다로워.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암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맞췄는가 궁금해 죽겠어. 자, 이중소속을 물어봤습니다. 개공이 이중소송하면 절등치예요? 임등치예요? 개공은 이중소송하면 절등치. 개공은 절등치야. 소공은? 자격? 정지지. 어, 맞아. 절등 취소되고 절등치야. 맞아, 맞아, 맞아.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묻고 있는 거야. 개공이 이중계약서 쓰면 어떻게 돼? 개공이 이중계약서 쓰면 절등치, 임등치.
무슨 절등치야? 다운 계약서 쓰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건데. 임등치지. 등록 취소 되고, 요거 틀렸다면 등록이 되고가 아니고 등록 취소 될 수 있고야. 그래서 요것은 이 문제는 아주 고약한 문제야. 되고가 절등치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제 이 출제자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그냥 욕 얻어먹어, 이거. 그냥 풀었으면 되잖아. 등록 취소 하여야 하고, 뭐, 이렇게 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되고 하면서 이게 절등치다, 이렇게 우기면 속상해, 우리. 하여가 틀렸다고 보고, 소공이 이중계약 썼으면 자격 취소가 아니고 정지. 이거 정지 맞지? 이거 맞고, 이게 틀린 거야. 답은 2번이야. 틀린 게 앞에가 있어서.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뭘까 보니까 금쟁이야, 금쟁이. 아이고, 세 번째 금쟁이 저질렀다. 개공이 금쟁이 저지르면 절등치, 임등치. 개공이 금쟁이 저지르면 절등치, 임등치. 개공일 때는. 임등치. 임등치야. 개공일 때는 임등치야. 아. 소공일 때는 자격 정지 먹구. 맞아, 이건. 자, 네 번째. 인장 얘기 나왔어,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 인장 얘기다, 그러면. 개공일 때는, 아, 인장은 다 정지야. 개공일 때는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소공일 때는 무슨 정지? 자격 정지. 인장 얘기는 좀 했구만.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번에 뭐예요? 확인 설명 더럽게 했다는 거 아니야? 어? 확인 설명.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개공이 그러면 뭐야? 이건 우리 진짜 중요한 건데. 개공은? 500과. 소공일 때는? 자격정지지. 개공일 때는 500고 맞지. 소공일 때는 자격정지 맞지. 이렇게 된 거지. 까다롭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군다나 저 2번을 졌다는 식으로 내니까 좀 골치 아프지. 하하 참. 26번도 좀 깝깝해. 천천히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경기도지사 자격증을 받아서 경기도지사 자격증을 딴 거야. 근데 갑은 서울시 송파에서 사무실을 오픈했단 말이야. 경기도에서 따가지고 서울에다 오픈하고 그런 상태야.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어. 누가? 갑이. 사무실은 서울에 있는 거야. 서울 송파에. 1번. 경기도지사는 개공갑이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을 때. 중산벌 많이 들어봤네. 이랬을 때 경기도지사는 자격을 취소시켜야 되겠다. 경기도지사가 여기 경기도지사는 자격증을 줬던 사람이니까 사유에 해당되면 자격 취소 박탈할 사람은 경기도지사 맞아. 경기도지사 맞다고. 그럼 자격 취소가 4개잖아. 어떻게 암기했어? 자취하는 양 부자가 이 형아의 금고를 훔쳤다. 돈이 없어갖고. 4개잖아. 거기 중산벌이 어디 나와? 벌금 갖고는 자격 박탈이 안 돼. 기본적으로. 징역, 금고 이상 돼야 돼. 그것도 중개사법이나 형법 위반해야 돼. 이 형 금고. 이 법,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이렇게 돼. 그러니까 벌금 갖고는 자격 취소 안 되니까 여기 보면 자격 취소 해야 된다는 건 이게 지금 자격 취소가 아닌데 벌금이 자격 취소 아닌데 자격 취소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잖아. 사유만 맞다면 경기도지사가 하는 게 맞긴 한데. 자, 2번. 갑이 무자격자 을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해서 이거 을한테 자격증 빌려준 거네. 성명을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자격증 대여예요. 그럼 자격 취소 누가 해? 경기도지사가 하는 거야. 근데 서울시장은 뭐해? 자격 취소는 직접 못해도 사무소 있는 곳에 시도지사니까 필요한 절차라는 거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요? 서울시장이야. 사무소 소재직원이나 시도지사 서울시장이 필요한 절차 한다고. 사. 그래서 누구한테 통보해? 교. 사교적이 된다 했잖아. 경기도지사한테 통보하면 경기도지사가 취소 이렇게 한다고.
3번. 이의 사유로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자격증을 분실했을 때는 사유서라도 내야 돼. 그럼 사유서를 누구한테 내? 교한테 내? 사한테 내? 교한테 내지. 누구한테 내? 경기도지사한테 내는 거 맞죠? 자격증 반납 누구한테? 교. 취소한 사람 교한테 반납하는 거야. 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경기도한테 제출한 거 맞지?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난이도 상이야. 어쨌든 간 수험생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심적으로 쫓겨서 잘 풀기도 힘들어. 4번. 자격증을 분실했을 때는 시장에게 재교부 신청해야 되겠다. 이거 줬던 사람한테 해야지. 서울시장 아니지. 경기도의사한테 가서 재발급 받아야지. 자격증 처음에 누구한테 받았다고 돼 있어? 경기도의사. 서울시장 아니잖아. 자격증 줬던 사람이지. 4, 5번. 갑이 경기도 성남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경기도 성남 자격증 줬던 데인데 당사로부터 주택의 중개보수는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 아이, 경기도 조례 아니고 사무실 있는 곳이니까 서울시 조례, 송파구 조례 아니고 서울시 조례, 시도 조례니까 맞는 건 3번이죠? 어려워, 저거. 그러니까 좀 많이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27번은 틀린 것은 했어요. 1번,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상 물건. 이거 뭐라고 그래요? 허위 매물. 광고를 하면 백과요, 500과요. 500과야, 백과가 아니고. 1번이 대놓고 틀린 거야, 1번이. 틀린 거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이 1번이야. 2번부터 5번은 읽으면 안 돼. 실제 시험에서는 저 허위 매물 광고, 거짓 광고, 과정 광고가 500과 과태료인 것을 모르면 수험생이 아니야. 2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언제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설명할 시점 언제라고 그랬어? 도장 찍은 시점이라고. 도장 찍은 시점. 중개 완성된 때라고 그랬잖아. 이걸 안 하면 백과라고 그랬잖아. 살살 때린다고 그랬지. 가볍다고 그랬지. 한번 얻어맞을만 하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연수교육 안 받은 것은 뭐예요? 500과지. 볼 것도 없고 이런 건 쉽다고. 연수교육 안 받은 건 500과잖아. 그 다음에 단체에 나와서 단체. 3학년 3반이지. 7가지 교란행위 중에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5번은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만들었다. 이거 뭐예요? 양도되어야. 빌려준 거야, 빌려준 거. 상호를 쓰게 만드는 것은 등록증 빌려준 거고, 성명을 쓰게 만든 것은 자격증 빌려준 거다. 이렇게 돼요, 원래는. 그럼 이건 뭐,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양도되어 한 거니까, 이건 1항 1반. 양. 양도되어 1항 1반이잖아요. 자, 28번. 정정신청사유를 모두 고르세요. 우리 정정신청사유를 암기한 적이 없어. 대신 뭐요? 아이고. 변경신고사항만 암기했지. 변경신고사항에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암기할 때 이렇게 했어. 지면. 조의금을. 변경한다. 게임에서 저갖고 조의금을 갖다가 50만원 낼 건데. 날려먹어가지고 20만원만 낸다. 그렇죠? 조의금을 변경한다. 지가 뭐예요? 지. 거래 지분 또는 지분 비율. 면은? 면적. 여기서 끊은 이유가 뭐예요? 지면은? 정정 신청 사항에도 나오는 거죠. 응? 나온다고. 여기. 그래서 여기 끊은 거야. 공통된다고. 조언은 뭐예요? 조건기에 안 맞았어요. 위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조의금,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편지, 우편물 받을 사람. 우편물 받을 사람 주소가 바뀌었어. 또는 위탁관리인이 바뀌었어. 그러면 변경신고사항. 자, 금은? 거래가격, 중도금, 잔금, 지급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금자 들어가는 거, 거래가격. 변경은 두 개죠? 하나가
매수인 변경. 또 하나는 부동산 변경. 이 변경은 제외를 의미해, 제외. 게임에서 치면 조의금을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추는 걸 얘기하잖아요. 조의금을 변경한다는 건 뭐예요? 빼는 걸 얘기하는 거, 제외. 응? 그렇게 연상하시고. 그러니까 위탁관리인 이것은 변경사항이지. 변? 건축물의 종류는? 이거 없잖아. 그러면 얘는 정. 거래 지분 비율, 지. 얘는 정정도 되고 공통이잖아. 변경도 되고. 대지권 비율은? 여기 없잖아. 그러면 뭐예요? 이건 정정만 돼요. 마지막에 조는? 변경만 되지. 이렇게 변, 정 적어보고. 이렇다면 여기서 지금 정정신청사유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변경을 외웠는데 물어본 건 정정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돼. 이거 정정이네. 얘도 정정이야. 얘도 정정이야. 얘는 변경밖에 안 돼. 그럼 정정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중간에 세 개죠. 니은, 디귿, 리을. 2번이 답이네. 됐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암기해서 맞췄어요? 변경신고사항을 암기해갖고 맞힌 거예요. 지면이 공통이라는 걸 아셔야 돼. 이거 빼고 나머지 것들 나오면 정정으로 다 해주시면 돼. 기본적으로. 뭐 물론 100%는 아니지만. 많이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9번. 틀린 거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돼서 분양 전환하려는 주택일 때 체크 표시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돼서 분양 전환하는 주택일 때 체크 표시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부영건설이 아주 대표적인 회사예요. 부영건설이. 그래서 이 법인만 법인에 한정해서 임대주택 분양 전환, 여기,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인. 이게 임대 법인이라고, 예? 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외국 사람이 국적, 매수할 때는 국적과 매수 용도를 표시하게 되어 있죠? 3번이 틀렸네. 중요하네, 3번. 자. 물건별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물건별. 그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의 합 합계 금액을 적고, 이 합계 나오면 안 돼.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고 그냥 합계자 빼고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총 실제 거래 가격을 적을 때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는 각각의, 이건 각각 나오면 안 돼.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 총이란 말이 있으니까 각각의, 이 말이 나오는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그냥 뭐가 나와야 돼? 각각의, 각각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에 뭐가 나와야 돼, 뒤에.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합계. 그래서 총이 되는 거야. 출제가 유력해요, 유력, 유력. 응? 그 다음에, 종전 부동산은 뭐일 때만 적어주는 거요? 분양권이요, 입주권이요? 종전 부동산은 어떤 것일 때 적어주는 거예요? 종전 부동산. 입주권, 분양권? 입주권, 입주권. 이거 맞네. 그래서. 분양권 그러시면 안 돼. 이것도 예상 문제야. 5번. 개공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호, 등록번호, 사무소 소지를 기재해야 되겠다. 신고서에다가 이거 적습니다. 중개사 있을 때. 중개사에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적어줘야 돼. 누가 중개했는지. 3번이 틀렸는데 3번이 제일 중요해. 30번.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1번은 왜 틀렸어요? 주택 임대차 보증금액에 변경이 있어서 보증금액이 1억이었다가 이제 바뀌어서
보증금을 합의해가지고 1억 5천으로 올렸다. 50% 올릴 수 있잖아. 합의하면 올릴 수 있지. 이렇게 변경했을 때는 변경신고하셔야 돼. 변경신고서를 이용해서 변경신고해야 돼. 누가 변경신고해야 돼? 임대차 계약을 한 당사자가 변경신고하는 거야.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신고서에다가 서명, 여기는 또는 날이냐, 여기는. 그래서 신고 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니까. 이게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야. 그래도 하여간 낸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린 거예요. 2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다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가지고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뭐요? 본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실무에서 다 2번처럼 해요, 여러분. 주택 임대차 신고를 주로 임차인이 가서 일방적으로 해요. 그러면 신고서에다가 누구 도장만 찍어? 임차인 도장만 찍어. 신고서에다가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 근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 도장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딱 들어가면 거기에 그게 첨부돼서 들어가면 신고 관청은 어떻게? 임차인 도장만 들어와서 신고서에 찍혀서 들어왔지만 그때는 같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봐줘.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다 이걸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3번 국가 등이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될 경우가 있죠.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해야지. 그때는 단독 신고죠. 그럼 거기다 서명 또는 날인해서 관청에 제출하는 거 맞죠? 예외적으로 단독 신고하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도 전자계약이 가능해요. 그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전자계약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출한 걸로 치니까 따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 그죠? 매매 같은 경우에 전자계약을 통해서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렇듯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는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똑같이 본다 이 말이야. 아예 그냥 외워버리세요. 여기 40문제를 외우세요. 그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공부할 내용에 한 3분의 1 토막을 한 거야 벌써. 최소한 3분의 1을 한 거야. 그냥 외우시라니까. 계속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40문제를. 끽해 여러분 한 120문제 하면 나올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40문제 제가 볼 땐 3분의 1이야. 그러면 이걸 보고 또 내일 보고 박사학위 있다. 자, 5번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상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사항에 기재하는 거 맞아요? 틀려 이거? 중개사인데? 중개사는 주택임대차 신고무가 없는데? 근데 신고서에다가 중개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나 적는다고? 맞았어요. 네. 이게 작년까지는 이게 이름과 이게 신고사항에 안 들어갔었어. 근데 지금은 들어갔죠, 지금? 우리 중개사가 개공이 신고무가 없는데도 그래. 그죠? 맞는 얘기야. 자, 31번. 틀린 것은?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증여도 계약이죠. 외국인 특례입니다. 60일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니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입니다. 왜요? 증여도 계약이니까 60일이지. 외국인 특례인데 지금. 증여 결정일을 기재한 취득신고서에 증여계약서 첨부해서 낸다. 맞습니까?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취득신고할 때 증여계약서 첨부하냐고.
맞아요. 전부 한다고. 진짜로. 전부 한다고요? 네. 자, 2번.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장. 외국인의 부동산 등 계속 보유 신고를 받았을 때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한 달 안에 국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되겠다. 분기별로 제출한 분기 종료일로부터 한 달 안에 국장한테 직접 제출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세종시장 국장한테 바로 제출하죠? 근데 분기별로 제출한 바로 제출해요. 뭐 제출하네. 분기별로 제출하는데 분기가 끝난 때부터 언제까지? 1개월 내야죠. 맞지? 매월은 아니죠? 이걸 틀리게 낼 때는 매월 이렇게 나와요. 매월 그러면 X. 매월은 아니고. 외국인이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해서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외국 사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지. 그랬을 때는 별도로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거잖아.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외국 사람이. 매매일 때는 외국 사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지. 30일 내 해야지. 그죠? 근데 이거 했을 때 이게 이런 적용을 받는 경우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 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 이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 규정이 적용되는 건 매매가 아니고 증여나 아니면 교환이나 상속이나 이런 걸 때 적용되죠. 그래서 증여나 교환 같은 계약은 60일이고 요 상속 같은 계약의 원인은 6개월이고 막 그렇죠. 이게 앞서죠. 위반했을 때 제재를 보면 제재가 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안 하거나 그랬을 때 500과가 되고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를 갖다가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그랬을 때는 60일 내야 될 것은 300과. 맞죠? 6개월 내야 될 것은 100과. 이게 되죠? 이거 하면 이거 적용받는 경우 이건 적용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4번 외국인들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토지기관에서 취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11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하,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다른 게 더 쉽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렵다고. 어제도 그런 질문 받았는데 자 봐봐요. 굳이 또 이런 걸 낼 필요가 있나 싶은데 하여간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외국인 등이 여기 뭐야 이거. 생태경관 보존지역 내 땅이니까 외국인 특례상 취득허가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 외국인 특례상의 취득허가 받아버렸다 그러면 11조 요게 여러분 아시는 토지거래허가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11조의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이건 많이 아셔요. 토지거래가 받으면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는 필요가 없다. 이게 워낙 세니까.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조문이.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를 받았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또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 이건 이해가 되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조문이 여기 있어. 이 조문이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틀린 거예요? 이랬을 때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X죠?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아시겠죠? 제가 수업시간에 이거 한 번도 설명드린 적이 없어. 놀란 토끼 눈으로 하면 안 돼. 처음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 했었어요? 오, 기억을 하시네. 저놈의 기억이 안 나지? 오케이. 자, 여러분만 기억하면 되지. 뭐 제 기억이 뭐 중요하겠어요? 자, 5번. 전자문서에서 취득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했을 때 서류 첨부가 전자문서로 하다 보니까 곤란했을 때는 그 사본을 신고일 또는 허가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보내 빨리 우편물로 보내. 예? 전자문서로 첨부하기 그러면 14일 안에 우편 팩스 이런 걸로 보내란 말이에요.
뭐 할 때? 전자문서 어디가? 전자문서로 할 때. 전부가 힘들면 따로 보내라 이 말이야. 며칠 안에. 아, 이런 게 있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2번. 뭐 이렇게 문제가 길어. 막 볼 때마다 그냥, 아이고. 틀린 것은 했습니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 선매자 정해져서 15일 안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땅임자한테 보내서 협의를 개시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며칠 안에 협의 개시? 15일.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진짜 기억난다고요? 믿을 수 없는데. 허가 신청이 딱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살 사람, 선매자를 정하지요. 언제까지 선매자를 정해야 됩니까? 이게 1개월 이내죠. 선매자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언제까지 협상을 끝내야 됩니까? 1개월이죠. 여기서 협상을 끝낸다는 것은 계약서를 쓰고 조서를 만든다는 뜻이기도 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지문에 나온 건 이거예요. 선매자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15일 안에 땅 임자한테 선매 가격 등 얼마에 사겠다고 선매자로 정해진 사람이 선매 가격 등 요것을 갖다가 통지해가지고 통지를 하면서 협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야. 며칠 안에? 15일. 이게 1번 지문이야 아까. 지정 통지 받은 때부터 며칠 안에? 15일. 2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행될 때까지 끝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이행계 의무 기간이 지나버린 뒤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쉬워 이게. 3번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때부터 한 달 안에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이런 거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뭣도 할 수 있다. 매수 청구. 그럼 누가 사? 이런 식으로. 불허가에 대해서 너가 사줘. 그러면 불허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매수청구도 할 수 있다. 언제까지? 1개월 안에. 오 맞았어요. 공시지가. 그러면 공시가로 사줘야 된단 말이죠? 4번. 4번이 좀 어려워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법상 농지처분명령을 위반해서 이행강제금까지 나갔어. 그러니까 농지를 농사 안 짓고 그러니까 막 처분해. 그랬더니 안 처분 안 하고 막 버티니까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됐다고 해. 그런 상태에서는 토지 이용 의무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왜요? 이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다면 그 전에 이행명령 이미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안 지키고 계속 어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용 의무 이행을 명한다는 게 뭐예요? 말해서 안 들어먹은 사람이야 벌써. 그래서 이행강제까지 갔어. 근데 다시 이제 법이 틀리다고 그래서 토지거래가 제도 관련해서 이행명령을 또 한다고? 그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먹지? 지금 이게 뭔지 지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 안 된다고 봐, 지금. 그래서 집에 갈 생각이 없다고 인정이 돼. 이게 뭐가 있냐면 농지법 내용이 있고 토지거래가 제도 내용이 있다고. 여기서 농사제도 끝 농사 안 진다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는데 이용 의무가 생기지. 그러면 이게 농사 짓겠다고 했으니까 이용 의무 기간은 농사는 2년이야. 최소한 2년 농사 지어야 돼. 근데 이걸 갖다가 농사 안 짓고 버티면 실태조사하니까 야, 농사 줘. 이게 이행명령이야. 지금 지문에 나온 거 이행명령. 농사 안 지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농사 안 짓는다는 뜻이요. 여기도 농사 안 짓네. 그러니까 농지다 그랬을 때 여기 걸릴 수도 있고 허가구역이면 여기 걸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행명령 갔어. 근데 이행명령을 또 안 따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행강제금까지 갔지. 그럼 이행강제금 얼마 물리냐 하면서 여기서 한참 이렇게 가고 막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동시에 그 땅이 농사 짓는 땅이다. 근데 농사를 안 지어. 약속을 안 지키는 거 같은 땅이야, 같은 땅. 농사 안 지으면 여기 뭐예요, 이게? 어떤 요 농사 안 지었다 그러면 처분 의무가 생기지. 언제까지 처분하셔야 돼? 1년 안에 처분해야 돼. 나, 농지 팔아야 돼. 이거 안 팔면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는 팔으라고 처분 명령을 내려. 그 처분 명령을 받고도 안 팔면 그다음에 뭐예요? 이행강제금이야. 그러면 같은 농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들어가는 같은 농지라면 여기에 걸릴 수도 있고 여기에 걸릴 수도 있고 두 개가 두 갈래 길이 다 열려 있잖아 지금. 그런데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시장구수 구청장은 농지법상의 통지 처분 명령을 위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는 지금 봐봐요. 어디까지 갔어 지금? 이거 같은 농지인데 여기까지 갔잖아 지금. 왜 이행강제금 부과돼서 처분 명령 내리고도 그것도 안 들어먹고 그런 거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거야. 그랬을 때는 이 말이에요. 처분 명령 위반하여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는 여기에서 이용 의무. 그러니까 지금 농사 안 지어가지고 농사 안 지는 게 지금 거의 드러나는 상황에서 야 그 뭐 농사고 뭐고 안에 팔아라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농사 지으셔요. 이게 이행명령을 농사 지으라고 이행명령을 하야 쓰겠어?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다고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골치 아프지? 골치 아픈데 안 할 수 있으니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에? 응.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야. 그래서 출제를 안 하면 좋겠어, 그냥. 근데 가끔 지문에 나와. 기출문제 지문에 나온다는 뜻이 아니야. 문제지. 예. 그래서 맞는 얘기긴 해. 쉽지 않죠. 예. 그런가 없다 그러세요. 그 다음에 지정 공고일로부터 며칠 있다 효력이 생긴다? 공고 5일 후 맞죠? 틀린 게 2번. 근데 아이고 좀 잘 몰라도 특히 4번 같은 잘 몰라도 2번이 답이지. 2번 안 고르고 뭘 고를 거예요? 고를 게 없어. 4번 찍고 나와가지고 안 배웠다고 또 가르치는 거 하나도 안 나왔다고 막. 33번. 하, 너무 심하네. 좀 짧은 문제가 없어? 여기가 보면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알고 취득할 목적으로 거래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 말이 나오면 우리 좋아. 불구하고 거짓인 거죠? 근데 이득 목적이죠? 그러면 사망의 3번이야. 이 형벌이 사망의 3번이라는 뜻이요. 이득 목적이 없으면 삼천과예요. 목적이 있으면 사망의 3번인 거예요. 자, 자진신고 대상 위반행위자가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내에 자진신고를 해갖고 2회 이상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았을 때는 그때는 감경 면제를 안 할 수도 있다. 감경 면제 안 한다. 예외적으로 원래 과태료 대상이 자진신고하면 그때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는 제도가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 1년 안에 자진신고해서 벌써 혜택을 받았어. 두 번 이상 과태료를 깎아줬어. 근데 또 저지른 사람한테 또 깎아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2회 이상이 아니고 3회 이상이다. 숫자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세 번 이상 과태료를 감경 면제 받은 전력이 있으면 이제는 안 깎아주지. 이런 뜻이지. 2번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내고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어떤 글자가 중요해? 여기 보면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거야. 거짓 신고자는 10% 과태료. 거짓 신고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10% 과태료. 이렇게 해야 돼. 정확히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뭐요? 과태료. 10% 과태료 해야 돼. 그 다음에 거래계약 신고세,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여기.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난 적는 칸이 있죠? 거기에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유하는 주택일 때 실거래가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는 금액이 뭐냐 관계없지. 자금조달이 입주계획서를 내야 되는 거지. 투기과열지구는 일반 지역은 6억 이상이고 투기과열지구는 금액을 불문하고 예? 거기 체크 표시한다 이 말이고 투기과열지구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 관여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했을 때 위반행위 관여자가 신고 고발하면 보상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맞죠? 34번요. 농지법 나왔습니다. 자, 1번만 할게요. 여기서 1번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고요? 1번이 틀렸어요? 네, 나머지는 맞는 얘기들이에요. 이거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농지법 할 때 할 거예요. 요 내용들. 네. 나머지는 맞고, 그 다음에 35번.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중개사 시험이 진짜 고시야, 고시, 완전히. 너무 어려워. 문제 자체가. 아니, 쉬운 과목인 이것도 이렇게 막 내는데, 민법이랑 공법은 도대체 시험 어떻게 봐요, 여러분? 출제는 언터처블이에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빽빽 이렇게 되진 않아요. 좀 짧은 글귀도 있고, 이렇게 섞어서 내지. 자, 실명법입니다. 틀린 것은, 과징금 부과받은 명의시탁자는, 명의시탁자가 과징금 받나요? 과징금? 받지? 명의시탁한 사람은 명의시탁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명의시탁 했기 때문에 과징금 들통나면 부과해. 최고 몇 프로까지? 30%까지. 명의시탁자가 들통나면 너도 하지 말란지 됐어. 30%까지 과징금 부과한다고.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야 되겠다. 이것도 맞아. 그럼 신탁자는 과징금 부과받았다는 얘기는 너 들켰어. 그 말이에요. 그럼 실명 등기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1년 내 안 하면 이행강제금 10%. 또다시 1년이 넘도록 안 하면 이행강제금 2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과징금이 먼저 있어. 과거를 묻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과징금 하면 과거. 과거에 명의사항 했었잖아. 그래서 세금 조금 냈지. 넌 이제 그거 뱉어내. 이 말이요. 이게 과징금이야. 근데 최고 몇 프로까지 과징금 물려? 30%. 그거 받고 실명 등기 의무가 생겼는데도 실명 등기 안 하면 이행강제금. 1년 내 안 했을 때가 10%, 2년 내 안 했을 때 20%니까 최고 그것도 30%야. 합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순서가 명의시탁자 들켰다 그러면 이렇게 형사처벌이 제일 빨라.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과징금을 물리겠지. 신탁 들통 났으니까. 과징금 몇 프로까지? 30%까지. 시간적 순서가 1등, 그 다음에 요구가. 과징금 부과받으면 실명 등기 의무가 생겼어, 이제 여기서. 안 하면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근데 과징금 부과받고 실명 등기하고 실명 전환하면 이행강제금은 없고 끝날 수 있죠. 얘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야. 근데 요 두 개는 필수 코스야. 여기까지는 필수 코스라고. 면제가 없다고. 이때까지는. 시간적 순서예요. 자, 2번. 3자 간의 등기 명의 시탁에서 신탁자는 매매 계약에 기해서 매도인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3자 간의 명의 시탁이 뭐예요, 여러분? 오, 중간생략형인데 3자 간의 명의 시탁이다. 그러면 뭐야? 이런 삼각형이요. 여기가 매수인. 매수인, 여기가 매도인, 여기가 이제 수탁자 이렇게 되는 거지. 둘이 매매계약을 딱 해놓고 요 매수인과 요 사람이 신탁자지. 그러니까 수탁자 사이에 쭉 짜가지고 등기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삼자간의 명의시탁이야. 그러면 이런 삼자간의 명의시탁은 명의시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다. 그래서 소유권은 매도인한테 있는 걸로 쳐준다 이런 얘기고, 기본 옵션이 요 둘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니까 지금 지문에 나온 대로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등기를 가져올 수가 있다. 잔금을 치렀다는 전제하에. 그게 이거지. 2번, 2번. 3자 간의 등기 명의 시탁에서 신탁자는 매매 계약에 기해서
매도인, 아까 왼쪽 위에 이전 등기점권 행사수가 있다. 등기 가져와서 있고. 자, 3번. 양자 간의 등기명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먹었을 때는, 이건 쉬워. 3자가 나오면 쉬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어떻게 돼? 소유권 취득하고. 팔아먹은 요 신탁자는, 아니 수탁자는 횡령죄로 처벌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만 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지? 수탁자로서 3학년 일반? 그게 더 셀 수 있지. 횡령죄는 되지 않고 제3자로 소유권 취득하고. 4번. 매도인 A가 신탁자 B와 수탁자 C 사이에 명시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수탁자 C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등기가 완료됐을 때, 이게 계약명시탁이야, 그죠? 여기서 그려보면 매도인이 A야. 색깔 다르게 해볼까요? 신탁자 P와 수탁자 C 사이에, 신탁자가 B야. 뒷돈 된 사람이 B야. 앞잡이 내세운 게 C야. 둘이 이렇게 계약한 거야. 명시탁 사실을 A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 앉아있지. 그러면 요 신탁자하고 수탁자 사이의 명시탁 약정은 어떻게 돼? 선이어도 여기는 뭐예요? 무효지.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요건 무효지만, 여기는 무효지만, 여기는 무효지만, 약정은 무효지만 요 둘 사이의 매매계약이나 등기는 어떻게 해? 유효죠. 그래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 선이일 때는 C한테 가지. 그래서 수탁자 C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완료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돼요? 요 유효지. 요건 등기가 유효야. 요 약정이 무효인 거고. 얘가 틀린 거네. 4번이 답이야. 5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두 명 이상이 위치, 면적 나오죠? 이걸 뭐라고 불러? 위치 면적 나오면. 상호 명시탁. 그 명시탁이 아니에요? 명시탁이 아니다. 이걸 상호 명시탁이라고 그래. 또 다른 말로 구분 소유죠? 공유관계. 그래서 얘는 명시탁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읽어보셨죠? 민법 시안에서도 나오고. 소유는 어떻게 소유하고? 구분 소유. 등기는 어떻게 하고? 공유 등기. 소유는 어떻게 하고? 구분 소유. 등기는 공유 등기. 그래서 이거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상호명의신탁? 그럼 이 명시탁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그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36번 임대차 보호법 중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진 경우, 경매 넘어갔을 때죠.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을 배당해서 다 못 받았어? 근데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배당금을 낙찰자한테 받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지. 예, 그때는 소멸한다고 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주민등록 한 날이랑 등기일이 같다. 그러면 등기일이 같으면 등기 저당권자가 이겨버리는데.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데. 못한다, 맞죠? 같은 날이면. 3번.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기한에 쫓아가서 임적사항의 열람 또는 교부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적사항까지도 들여다본다고 할 수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 임차인은 임대인. 이렇게. 자기 인적사항은 자기가 아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되는 금액의 연 1할 또는, 연 1할이 10%입니다. 연 1할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연 2%를 더한 비, 기준금리 플러스 2%, 그 기준에서 요 10%하고 둘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낮은 거예요. 둘 중에 낮은 거. 근데 어떤 게 낮아요? 요게 낮지. 요 기준금리가 지금 한 3% 안 되는, 약간 안 될걸? 3% 되나요? 더 된가?
3.5? 아, 4% 가까이 되지, 참. 4% 가까이 안 돼요? 3.75인가? 한 4%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럼 합치면 몇 프로예요? 한 4%라 치고. 6%밖에 안 되잖아. 그럼 둘 중에 6%가 낮아, 10%가 낮아. 그러니까 거의 요거예요. 기준금리 플러스 2%가 이게 낮은 거야. 그거 못 넘는다, 이 말이지. 5번. 이건 아시겠지 뭐. 넘어갑니다. 에? 주택이니까. 상가구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한다고 볼 수가. 폐업했잖아. 끊겼잖아. 2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했을 때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이게 무단 동의 없이 전부든 일부든 전대죠. 동의 없이 하는 게 무단 전대요. 무단 전대. 무단 전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지 있다. 동의 없었기 때문에. 3번. 차임 감액 청구권 행사할 때는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 감액 청구는 5% 넘을 수 있지. 살짝 조심하셔야 돼. 감액입니다. 4번. 임차인이 3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적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보호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3기 연체에 해당하는 금액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데려오면 예? 그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 의무가 없다. 없죠. 자, 무슨 얘기냐면, 권리금,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뒤에 가면,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 권리금 보장을, 권리금 보장하는 그 조문이 있죠. 원래 권리금 보장이 돼. 언제까지 들어와야 돼? 6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데려오면, 새로운 임차인이라고 임대차 계약을 해줘야 돼. 그게 권리금 보장이야. 근데 데려와도 권리금 보장이 안 되는 케이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죠. 어떤 거? 거지를 데려왔다든지. 거지. 예? 자력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온몸에 문신. 의무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데려왔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그렇지. 내가 1년 6개월 이상 내 월세 안 받아먹을게. 세 안 놓을게. 그러면 또 거절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죠? 아, 임대인이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그 선택한 사람이 변심하고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려고 하고 막 그랬을 때. 그때도 임대차 계약을 안 해줘버릴 수 있지? 권리금을 갖다가 보장 안 시켜줄 수 있지? 그 네 가지에다가 플러스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싹 들어가요.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싹 들어가서 새 임차인은 문제가 없는데 기존 임차인 있잖아. 이 사람이 월세가 세 달치 밀린 적이 있었어. 그러면 기존의 임차인한테 권리금 보장해 주는 거 아니야. 근데 기존 임차인이 세 달치 월세 밀린 적이 있었잖아.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권리금 보장을 못 받아.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무단 전대를 했다든지 기존 임차인이. 그럴 때도 권리금 보호가 안 돼. 예? 그런 게 있다고. 이거 맞는 거라고. 자, 5번.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부터 1년 6개월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거 뭘 흉내낸 거야, 이거. 1년 6개월이 아니고 뭐예요? 3년이잖아, 3년.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잖아. 3년 내 청구해야 돼. 손해배상 청구. 권리금 보장 못 받은 기존 임차인이. 3년 내 해야지. 근데 1년 6개월은 어디서 온 거야? 아까 1년 6개월 이상 월세 안 받을게, 나. 그러니까 너 꺼져. 새 임차인 뭐 데려오면 소용없어. 그거 할 때 1년 6개월 이상이잖아. 그 근처에 있지. 근처에 사는 놈이야, 이놈도. 이거 속으면 안 되지?
4번이다. 38번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했어요. 자, 다른 건 다 읽어보시면 맞는데 5번, 4번 보세요.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 또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위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가 없다. 그래. 대지 사용권과 전위 부분은 일체성 해가지고 전위 부분이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대지 사용권도 같이 넘어가는 게 원칙이죠? 정상이죠? 그런데 규약으로 달리 정했다 그랬을 때는 같이 따라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게 거의 없겠죠? 드물겠죠? 그런데 정했다면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일체성을 갖는 게 전위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 그렇지만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도 그렇죠. 근데 공용 부분은 아, 그거 같이 안 따라다녀. 별개로 움직일 수 있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죽어도 없지. 공용 부분은 무조건 전유 부분하고 뭐예요? 일체성이야 걔는. 근데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안 따라다닐 수도 있어. 규약으로 정해놓았을 때는 안 따라다녀. 예외적으로. 에? 민법에서 출제되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39번 민사집행법 틀린 것은 배당 요구에 따라서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부담이 바뀌는 경우는 아이고 그때는 배당 요구했던 채권자는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동글뱅이 암기해버렸어. 종기가 끝나고 지났어. 철회해 못해. 종기 지났다. 철회 못해. 그럼 앞쪽에 이제 부담이 바뀌니까 함부로 철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낙찰자가 부담하는 게 틀려지기 때문에. 네. 맞는 얘기. 2번. 압류는 채무자에게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아니면 개시 결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긴다. 맞는 얘기. 기출 지문이요, 이것도. 둘 다 기출 지문이요. 그냥 계속 문제를 읽어서 암기를 해버려야 돼. 그것만 나와, 시험에. 송달된 때 아니면 등기된 때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3번.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물어줄 책임이 낙찰자 매수인은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없다? 아, 있다. 낙찰자는 자기가 진 빚이 아니지 자기가 공사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유치권자가 수령한 공사대금을 물어주지 않으면 비키라고 못해. 그거인 뭐야 바로? 책임이야. 채무는 있어 없어 낙찰자? 없지. 채무자 아니지 당연히. 근데 낙찰자가 됨으로써 낙찰을 받음으로 소유권자가 됨으로써 책임 있게 돼. 맨날 나오는데 맨날 질문해. 맨날 나오는데 맨날 질문하고 맨날 틀리고 이게 책임은 없. 책임은 있어. 근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책임은 있어. 근데 저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권리는 없어. 그 맨날 혼동해갖고. 유치권자는 적극적으로 청구할 권리는 없어. 근데 낙찰자는, 낙찰자는, 물어줄 책임은 있어. 낙찰자가 좀 속상하겠지. 책임이 있으니까. 차 순위의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요 매수인은 진짜 1등 된 사람이고, 요건 떨어졌지만 대기 순번자 이름 올린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 아니요. 1등 먹은 사람이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요 자순이자한테는 기회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즉시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왜냐면 자순이 대기 순번자 이름 올릴 때 원래 묻어놨던 보증금 안 찾아오거든. 근데 이제 1등이 매수자가 돈 내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그때에서는 그 계좌로 법원에서 송금을 해줘요. 5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한 허가 결정이 있는 때는 그 차순위자한테 허가 결정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매수인이 돈 안 낸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너가 내라 그렇게 된 거지. 그러면 그때 매수인은 어떻게 돼? 매수인은 돈 안 낸 사람이지. 아니 여기 차순위자한테 허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너가 돈 내 그런 거지 차순위자한테. 그럼 매수인이 돈 안 내서 그런 거지. 그럼 매수인은 돈 안 냈으니까 걸었던 그 전에 걸었던 보증금 어떻게 돼? 떼이지.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매수인은. 그지? 4번, 5번이 뭐 비슷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위에 건 누구 얘기야? 차순이자. 자기한테 기회가 없어졌으니까 돌려줘 할 수 있다는 거고, 밑에는 매수인.
이 사람은 뭐야? 돈 안 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보증금 떼야지. 그 얘기지. 자, 40번. 순정 대리인 등록 규칙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외순청 대리는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위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줘야 되겠다. 아이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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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가치도 설명사항에 들어간 거죠? 2번. 외순청 대리로 등록한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위민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되겠다. 업무 개시 전까지. 그렇습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야 된다. 그 말인데. 맞아요? 매수인청 대리는 보증 설정 언제 하셔야 돼? 등록 전이지. 매수인청 대리는 등록하기 전. 분사무소와 똑같아. 우리 오전에 공부했던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보증 설정해. 설치 신고 전에. 매수인청 대리인도 언제 해? 등록 전에 해. 개공은 언제 해? 개공은 업무 개시 전이고 다시 개공은 업무 개시 전.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전. 매수인청 대리는 등록 전. 개공은 업무 개시 전. 분사무소는 전. 설치 신고 전. 매수인청 대리는 등록 전. 업무 개시 전이 틀렸네. 이게 답이네. 3번. 매수인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법원이 정한 금액과 10%의 방법에 맞는 자격수표나 현금 이런 거에 집행관한테 제공해야 되겠다. 이게 매수인청 보증금 내는 거야. 그래서 매수신청 입찰 들어오는 사람은 그 돈 걸고 들어와야 된다고 그 말이요. 별거 아니요. 집행법원이 정한 금액이 몇 프로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10%. 어? 10%. 방법은 뭐야? 현금, 자기합수표, 지급이탁 계약 체결 문서 뭐 이런 거잖아요. 자, 4번. 중개사는 매수인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자기가 대리인이 된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매수 신청인이 돼갖고 매수 신청을 하면 이런 천하의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 자기가 입찰 대리한 물건에 자기도 입찰 들어온다는 뜻 아니오. 그러면 대리하는 건 이건 꽝일 거 아니야 분명히?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정말 갑자기 실장님이 생각나네. 이건 상도이가 아니지 이건. 응? 개업공인사는 보수표와 보수 등에 대해서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해야 되고 어디에 적어놔야 되고 보수는 사건카드에 착실하게 딱 기재해서 몇 년간 보존하고 사건카드니까 5년간 보자라고. 매수인청 대리인의 보수는 어디에 기재해? 사건카드. 그리고 몇 년간 보존? 5년간 보존이요.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한다니까 지금 저녁 먹고 빨리 들어오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